네, 안녕하세요. 옥동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51K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재미난 퍼즐을 하면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재밌겠죠? 와!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 퍼즐은요. 헤엄치기 대소동이래요. 에이지 8 플러스예요. 8살 이상만 할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게임입니다. 이 그림대로 단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단계별로 얘를 여기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자, 얘를 여기로. 쉽지 뭐. 어려울 게뭐 있어. 끝. 1단계 끝. 자, 여러분, 이제 2단계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악어가 일로 와야 돼요. 악어 일로고. 이긴 친구가 이렇게 되고, 물대포 친구 여기 있고, 공 친구 여기 있고, 얘네들은 왜 여기서 놀고 있냐? 얘는 똑같고, 할머니가. 이거 맞추는 게 어려운 게임인데? 푸는 것보다? 그다음 얘는 뭐야? 이거 어디서 나와? 아, 이 친구는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됐어, 됐어. 오케이. 이게 레벨 2입니다. 레벨 2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미션 스타트. 뭐 하나씩 움직이다 보면 되겠지 뭐. 끝. 되게 쉬운데요? 이제 뭐 있어? 뭐 하나 못 맞추겠어. 50번 해볼까? 50번? 좋아, 이렇게 잠깐만요. 뭐, 에이. 8살 플러스 A시라고 플러스 A. 화이팅! 자, 이거 하나 못 맞추면 내가 어떻게 집을 가겠나? 다들 집을 못 가. 다들 퇴근 못 해. 저는 지금 더 드라마, 더 게임을 끝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주 좋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좋았어? 오케이. 50번. 마지막 레벨 가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가? 요새는 물한 잔을 마십니다. 시원한 냉수 한 잔에. 안 되네. 와, 이거 어렵다. 슬기로운 집콕생활. 우선 와, 이거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 집콕생활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라 그러지?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드라마나 영화나 평상시에 볼수 있는 거. 말을 못하고 바보가 된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최근에는 약간 옛날 홍콩 누아르에 빠져가지고요. 무간도 다시 보고 주성치 영화들 있거든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소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곡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옛날 노래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옛날 노래 중에는, 2PM 노래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제일 많이 느끼는 기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배고프다였어요. 저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쪄가지고 살좀 빼려고요. 이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이것만 한 똑같은 짓만 몇번 하고 있는 것 같아. 생각을 해보자. 네? 야 뭐야? 야매추가 뭐예요? 야매추?
야매추가 뭐야? 야매추? 야매추? 와 진짜 모르겠는데요? 야매추가 뭐야? 야간 좋아하는 거? 야간 매출이야? 야, 아, 매자가 아이자가 어이자가 어이? 매출이야 아니야 그러면? 잠깐만 야간 밤에 먹는 이런 건가? 밤에 하는 건가? 야간 메리 크리스마스 추리? 추천. 와 머리가 안 돌아가. 야간 야간 매트리스. 야간 매 야식. 야식. 아식 매출이야 주자. 아 나 바보가 된 것 같아. 나 이렇게 바보는 아닌데. 야식 메뉴 추천. 바본가 봐. 그거 생각 못해 어떡해. 족발 보쌈이죠. 원래 알았던 것 같아. 네. 다시 편집. 야매추요? 아 네. 야매추는 족발 보쌈이죠. 힘들었다. 어 진짜 힘들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아. 최초의 기억. 저의 최초의 기억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고성 쪽에 공룡 발자국이 되게 유명한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그 공룡 발자국 이렇게 듬뿍 있는데 거기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근데 엄마가 거기에 날 빠뜨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내 어렸을 때 최초의 기억입니다. 네, 정말 아주 무서운 분들이죠 우리 엄마 아빠. 네. 저는 그런 건 잘 하는 편입니다.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거요? 올해 안에 그 작품 하나 더 하기 할게요. 입덕 포인트 세 가지요. 우선 저의 입덕 포인트는 굉장히 살아있는 빈구미로 할게요. 키와 얼굴? 오랜만에? 진지할 땐 진지한 모습으로 할게요. 안 진지하다는 게 문제지만 평상시에 맞추고 있는 거죠? 맞추고 있어요. 기다려봐요. 응? 오늘 안에 될 거예요. 시작. 음흠. 이거는 왠지 타임랩스로 빨리 갈 것 같은데? 잠깐만요. 포기했죠.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아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됐겠네. 네. 그래서 저는 미션을 실패했습니다. 네, 미션 실패한 관계로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제가 이걸 성공 못해가지고 짧게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한번 51K 오피션에서 인스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위험하잖아요. 아직까지 항상 감사합니다.